네, 어쩐지 올겨울 눈이 너무 안 온다 했는데 이틀 사이 많이도 내렸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눈이 살짝 더 내리겠고 충청과 전라는 최고 10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가 더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웠는데요. 내일은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서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 크게 떨어져 춥겠는데요. 대전과 전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예상됩니다. 인천은 최저 영하 6도, 최고 3도 보이겠고요. 파주와 포천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 역시 가평 영하 11도, 광주는 영하 10도로 춥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9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서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서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明日は冷たい風が吹いてもっと寒いでしょう。ソウルは体感温度が零下12度まで下がり、服を暖かくしないといけません。明後日からは日中の気温が10度前後に大きく上がり、また暖かい天気を取り戻します。내일은칼바람이불면서더춥겠습니다。서울은체감온도가영하12도까지떨어져옷차림따뜻하게하셔야겠고요。모레부터는낮기온이10도안팎으로크게올라서다시포근한날씨를되찾겠습니다.